맞아. 진짜 근데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몸도 성장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보다 지금의 내가 나아졌다면 성공이지. 응.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스트랩을 손으로 잡고 운동하기 롱박스 시리즈입니다. 핸즈인 스트랩 온더 롱박스이고요. 엎드려서 3두 운동. 팔 아래로 누르는 숄더 익스텐션 동작, 옆으로 누르는 어덕션 동작, 그리고 시팅 자세에서 트라이셉스, 바이셉스, 3두와 2두, 그다음에 풀 오픈, 양팔 벌리기, 허거 트리, 양팔 모으기, 그리고 시팅 포지션에서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 우리 안으로 회전하는 동작, 내회전, 그 다음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하는 동작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프론 포지션은 사실 유지하는 것 자체가 회원님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 자세의 정렬을 유지하는 게 우리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척추 신전근 자체, 세운근 자체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없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엎드려 주실 때 우리 가슴 밑선이 박스 요 모서리 부분에 닿을 수 있게끔 엎드려 주실 거고요. 그쵸? 그리고 치골 결합부를 약간 눌러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박스 위에 있어도 내 치골 결합부와 ASIS, 전상 장골극이 바닥과 평행한 상태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발끝은 길게 한번 뻗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허벅지 안쪽 지금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골반 너비 위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지금 위치가 우리 바이러스쌤은 약간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2cm 정도 더 들어 올리면서 뒤쪽으로 뻗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등 자체가 지금 앞쪽으로 또 너무 말려있죠. 그래서 척추를 펴주는 근육들, 우리 뒤쪽에 있는 척추 길이근이라든지 다혈근이라든지 요런 근육들이 활성화가 될수 있게 힘을 사용을 해주시고, 양손은 이제 각각 스트랩. 여기 짧은 부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3두니까 여기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요거 긴거 짧은 것 중에 짧은 걸 한번 잡아주실게요. 짧은 걸 잡아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에 한번 붙여볼까요? 그쵸? 그리고 팔꿈치를 조금 더 펴볼게요. 오케이, 여기 기역자 모양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스프링 강도 어때요? 지금 파란색인데? 괜찮으세요? 이제 여성분들은 노란색을 많이 하시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하시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저희 센터는 초록색도 있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 중간 초록색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바이올렛쌤은 굉장히 이 견갑 자체도 잘 정렬이 되어 있어요. 뭐 견갑이 익상이 되어 있다거나 너무 앞쪽으로 전인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지금 정렬을 잡아주셨고요. 뒤통수 뒤로 밀어내는 힘을 써서 딱 얼굴도 바닥으로 너무 처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뒷목에 주름지지 않도록 너무 지금 표현을 잘해주셨네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정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호흡을 뱉어내며 팔 뒤쪽에 있는 삼두의 힘을 이용해 쭉 팔꿈치를 펴주시는데, 이때 새끼손가락을 조금 더 천장 방향 쪽으로 쭉 찔러낸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올 때에도 천천히 호흡을 4번 진행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저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느낌이에요. 훅 딸려오지 말고. 다시 한번더 호흡을 뱉어내며 쭉 팔꿈치를 펴낼 때, 그렇죠. 새끼 손날 자체가 천장 방향 쪽으로 올라와 있고, 손끝은 뒤꿈치 방향 쪽으로 더 길게 찔러내고, 발끝도 길게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자, 다음 바로바로 연결해도 괜찮겠죠? 다음 동작은 암스 다운, 우리 숄더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바닥 쪽으로 팔꿈치를 펴내고, 그렇죠. 요렇게 위치를 시켜주실 거예요. 방금 전에는 삼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견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인 광배근과
우리 어깨 후면과 삼두까지 골고루 협응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동작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허벅지 바닥과 평행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발끝 길게 뻗어내고 골반의 중립 잡아낸 상태, 뒤통수는 뒤로, 그리고 가슴이 너무 바닥으로 처지거나 혹은 너무 올라오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시켜 주실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자, 요렇게 세 가지 근육을 함께 사용해서 쭉, 그렇죠,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새끼 손날을 조금 더 천장으로 올려낸다는 느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올 때에도 저항하면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호흡을 뱉어내며 업. 그렇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팔꿈치가 자꾸 구부러져요. 얘가 펴져 있는 상태로 밀어내는 게 힘든 경우 구부려 볼까요? 요런 식으로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스프링을 조절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계속 큐잉을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자, 다음 동작은 숄더 어덕션 동작입니다. 암스 사이드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깨 높이까지 내 양손이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손바닥은 아래쪽을 향할 수 있게끔 요렇게 여기 뒤꿈치 방향 쪽으로, 그렇죠, 위치를 시켜 주실게요. 그리고 손이 높이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렬 맞춰낸 상태에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양손을 엉덩이 옆쪽으로 쭉 붙여 주시는데, 자, 경관절을 우리 모아주는 근육은 광배근, 대원근, 오해완근 정도로 대표적인 근육이 있겠죠. 앞뒷면이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양손을 옆으로 열어내 저항하며 제자리. 동작하시는 동안에 이 손의 위치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르자. 아, 지금 이렇게 프롬 포지션은 이게 끝났는데, 여기에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버티컬 풀다운 동작, 그 다음에 코로널 풀인, 트라이셉스 프론 동작.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트라이셉스 우리 이렇게 안으로 경관절을 모았던 그 동작, 경관절 신전 동작이나 요런 거를 척추의 움직임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3두부터 한번 그럼 해볼게요. 간단하게 3두. 자, 지금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 양 옆구리 쪽에 붙여놨죠. 여기에서 상체를 살짝 구부려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 이 척추 자체가 구부러진 상태로 바닥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호흡을 뱉어내며 양손 팔꿈치를 펴주시는데,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릴 때 코끝을 바닥을 쓸면서 목뼈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에서 다시 흉추가 구부러지면서 펴지면서 쭉 이렇게 날개뼈 아래까지 올라와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위치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들어 올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목에 주름지지 않는 선상에서 가벼운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낸다는 거.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 척추 신전을 같이 하니까 더 힘들죠.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조금 우리 바이올렛 쌤도 신전하는 거 자체가 좀 약해요. 그러면은 스프링을 초록색으로 걸어서 하나 더 진행을 해볼게요. 으이짜, 어이구, 으이짜. 자, 이번에는 숄더 익스텐션 동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양손이 수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 좀 빠졌어. 몸이 내려가요. 자, 숄더 익스텐션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척추, 스파인을 신전시키는 동작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양손을 올리면서, 근데 봐봐, 지금 올라올 때 손부터 지금 올라오게 신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올라가죠. 얘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세요. 얘가 지금, 자, 구분해서 요 정도 왔으면은 이때 약간 턱을 들어 올리면서 목이 약간은 구부러져 있겠죠. 여기서 5cm 더 뒤로 밀어내요. 더 뒤로 밀어냈을 때 어깨 끌어내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고, 엉덩이 쪽으로 왔을 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내가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척추를 신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도 이 척추와 내 경관절이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바닥 쪽으로 내려와 모든 관절이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잠깐 스트레 걸고 이제 일어나 주실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경관절을 내전하는 동작에서도 이렇게
신전하는 동작, 몸에 신전하는 동작을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작들에서 다리 사이에 소도구를 끼워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이올렛쌤도 조금 약한 편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엎드린 상태에서 이 그냥 일직선 자세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일직선까지만 올라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높인다면은 이제 척추를 신전을 시키면서 동작을 연결을 시켜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를 조금 구분해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끊었다가.